가끔 여러분들 경매 물건 같은 거 보다 보면은 감정가가 너무 저렴하게 나오는 물건들도 가끔 있다더라 이겁니다. 비싸게 나온 물건들도 있지만 그렇게 감정가가 저렴하게 나오는 물건들은 신권의 이차를 참가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돈이 되는 지식토크 뒷동산의 박상학입니다. 이번 시간엔 법원 경매정보 전문회사인 옥션원의 임동석 교수님과 함께 경매시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옥션원의 임동석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대학교하고 각종 관공서나 공기업의 부동산 경매 과정에 출강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매 교육에 대한 지식도 많이 전달해드리고 있고 저 역시도 부동산 경매 투자자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먼저 이제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거래량이 좀 뭐 늘고 있고 즉각 반등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 경매 전문가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확실히 그 부동산 시장이 반등하는 조짐이 보였었다가 지금 현재는 좀 조용한 분위기로 다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부동산 대책 규제 완화에 따른 일시적인 반등이 좀 이뤄졌었고 금매물도 위주로 좀 소진되던 시장이었었는데 네. 경매 시장도 마찬가지로 8월 달까지는 낙찰가율이 계속 올라가다가 이번 달에는 낙찰가율이 좀 소폭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과 좀 예상이 되고 또 중국발 또 부동산 위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얽혀있다 보니까 네. 아직은 좀 관망세로 가는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경매 시장은 뭐 작년 이제 하락기와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좀 어떻게 좀 변화가 좀 있었나요? 네. 확실히 경매 시장 분위기는 작년에 비해서는 너무나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 맞습니다. 제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법원에 가서 이차를 참가할 때는 이찰자가 많이 없었거든요. 실제로 한 20개 정도 물건을 진행할 때는 낙찰되는 물건이 2개 될까 말까 할 정도로 별로 이제 사람이 없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가보면은 확실히 사람도 좀 많아지고 특히나 이제 투자자들 보자는 네. 이 실수요자분들이 예전에 이제 진입장벽이 높았다가 가격이 좀 하락하고 경매를 좀 싸게 취득할 수가 있다 보니까 네. 실수요자분들 위주로 해서 좀 많이들 이차를 들어오시지 않는가. 사실은 이렇게 경기가 침체될 때가 부동산 경매를 하기가 좀 좋거든요. 물건도 많고 가격도 좀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경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보통 이제 뭐 올 상반기만 해도 뭐 1, 2회 유찰은 좀 기본이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에서는 좀 어떤 변화가 좀 있나요? 여전히 아직까지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이 감정평가 금액이 시세보다는 네.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1회에서 2회 정도 유찰되고 난 다음에 네. 이차를 참가하시는 게 좋겠고요. 요즘도 그렇게 신권보다는 1회나 2회차에 유찰돼서 낙찰되는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또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한데 네. 인기가 많은 지역은 신권에 낙찰되는 물건들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 인기가 많은 지역이라는 건 뭐 강남권이나 그런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요즘에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나 목동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인기가 많잖아요. 네. 네, 그런 물건들은 좀 비싸게 낙찰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경매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매물의 유형을 좀 구분한다면 어떨까요? 뭐니뭐니 해도 아파트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아파트에 대한 인기는 사실 워낙 높고 또 실수요자분들이 아파트를 많이들 투자하시잖아요. 네. 실제로 최근에 9월 8일 날 경기도 용인 수지구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가 낙찰이 한번 됐었는데 네. 이 학군이 좀 좋은 주변에 학교가 많은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그 물건이 이제 입찰 경쟁자가 51명이 입찰을 해갖고 102% 정도의 낙찰이 된 사례가 네. 있어요. 그만큼 이제 교통이 편리하고 학군이 좋은 그런 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네. 실수요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통은 이제 경매 시장에서 투자자와 실수요자의 비율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어떤가요? 일단은 그 실수요자분들이 요즘 좀 많아지셨어요. 예전에 제가 경매를 오래전에 했을 때는 투자자들이 그 경매를 많이 투자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실수요자분들이 내전 마련을 하기 위해서 경매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아파트 낮춰야 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실수요자들 위주로 시장이 돌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경매 아무래도 초보자들은 경매 시장에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건 사실인데 초보자들이라면 어떻게 좀 이 시기에 경매에 좀 접근하면 좋을지 그런 방법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초보자분들이 경매 물건을 투자하실 때는 권리관계가 안전한 물건을 투자하시는 게 좋은데 그런 물건을 간단하게 골라내는 요령 알려드리면 첫 번째로는 은행권에서 경매를 붙인 물건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은행권에서 변매를 붙인 사건이라고 하면은 은행에서 이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라는 얘기고 아무래도 은행에서 대출이 나갈 당시에 그 부동산이 담보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은 대출을 안 해주겠죠. 그다음에 권리관계 복잡한 사건이라고 하면은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가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변매를 신청한 사건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권리관계가 안전한 물건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 물건 위주로 선택하시는 게 좋고 두 번째로는 채무자나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물건들 위주로 골라보시는 게 좋겠다. 아무래도 경매물건 투자하실 때 가장 많이 실수가 일어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임차인에 대한 분석을 잘못해서 그 보증금을 대신해서 물어주는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채무자나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면 임차인에 대한 권리관계 분석을 하시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런 물건이 나올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임차인이 그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을 수가 있는 사건 그런 사건은 경매 초보자분들이 하시기가 굉장히 좋은 사건이다. 그런 사건은 명도가 쉽거든요. 그런 물건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골라서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초보자들이 좀 했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뭐 가치평가나 뭐 권리분석이나 이런 걸 할 때 좀 원칙을 삼을 만한 게 있을까요? 일단 가치 분석을 좀 잘하시고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타당성을 잘 검토해 보시면 좋은데 첫 번째 가치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에 대한 가치 분석을 잘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 첫 번째는 현재 가치입니다. 현재 가치라고 하는 건 시세를 얘기하는 건데 제가 가끔 법원에 가보면은 시세 파악을 잘못하고 들어오셔서 낙찰받으신 분들이 많다더라. 그렇게 시세를 갖다 잘 꼼꼼하게 파악을 하셔갖고 오히려 금매보다 높게 낙찰되는 사례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점은 피해가시는 게 좋겠고. 시세 파악. 그렇죠. 시세 파악. 보통 그렇게 비싼 가격에 낙찰받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지금 나와 있는 매물 가격만 보시고 그다음에 일찰 가격을 산정하시거든요. 인터넷상에서 검색해보고 호가를 보고 이제 그렇죠. 본다 말씀이신 거죠? 지금은 그 매도자 우위 시장이 아니라 매수자 우위 시장이고 지금 호가 시장이잖아요. 그 호가만 보고 그 낙찰가를 잡으시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비싼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시소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선택하시는 게 좋다. 시소가치라고 하면은 조망권에 대한 시소가치도 있겠고요. 허가권에 대한 시소가치도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한강뷰가 나오는 아파트나 아니면 뭐 개발자원 구역 위에 올라가 있는 상가 건물 뭐 이런 건 시소가치가 있잖아요. 그런 부동산을 구입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익도 많이 보실 수가 있지만 환가가 좀 유리하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래 가치를 좀 잘 분석해서 투자하시면 좋겠다. 그 지역 이때가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은 사실 도시계획을 많이 보시는 게 좋은데요. 도시계획을 많이 읽어보시면은 미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잘 선택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금액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서 이차를 참가를 하셔야 되는데 이 감정가가 곧 시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큰 오산이 될 수가 있다. 감정가격이라고 하는 건 평가한 시점 또 평가한 기법에 따라서 항상 시세랑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오늘 나온 경매 물건이라 하더라도 보통 이 물건의 감정평가는 6개월 전에서 1년 전에 감정평가를 한 물건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감정가가 곧 시세다 이렇게 생각해서 투자를 하시면 조금 가격적인 분석에서 착오가 생길 수가 있다. 제가 가끔 보다 보면은 그 감정평가 금액에다가 평균 낙찰가율을 대입해서 낙찰가를 산정하신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현재 시세를 잘 분석을 하셔야 된다. 특히나 감정가가 괴리가 심한 상품이라고 하면은 상가가 그 감정가랑 지금 현재 시세랑 괴리가 좀 심해요. 보통 이제 상가의 감정가의 기준은 분양가격을 감정가격 기준으로 해서 많이 잡는데 아무래도 상가 분양가는 좀 거품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 낙찰가율을 대입해서 이차에 들어가게 되면 좀 비싼 가격에 낙찰받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죠. 또 반대로 가끔 여러분들 경매물건 같은 거 보다 보면은 감정가가 너무 저렴하게 나오는 물건들도 가끔 있다더라 이겁니다. 비싸게 나온 물건들도 있지만 그렇게 감정가가 저렴하게 나오는 물건들은 신권의 이차를 참가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그 이유는 보통 이제 경매하는 사람들 마음은 다 똑같은 게 신권에는 입찰을 잘 안 해요. 그래도 한 번은 유찰돼야지 제맛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신권에는 잘 입찰을 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권 같은 경우는 경매물건 열람할 때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이 2주밖에 안 됩니다. 열람 기간이 짧다 보니까 저렴하게 나왔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네. 오히려 신권의 오히려. 물건이 저렴하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신권의 이차를 참가하시면 오히려 더 좋은 가격에 이차를 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 근데 저렴하게 나오는 물건들은 보통 또 의심이 들잖아요. 왜 이렇게 그렇죠. 저렴하게 나왔지?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일단 저렴하게 나오는 물건들 같은 경우는 간접평가 기법에 따라서 좀 저렴하게 나오는 사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 네. 예전에 그 천단동에 소재하고 있었던 그 시티아파트라는 아파트 단지가 경매로 나왔던 적이 있어요. 네. 두 개동밖에 안 되는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단지는 조그맣지만 한강변 바로 앞에 붙어있는 아파트 단지였어요. 위치는 굉장히 좋은 아파트였는데 그 아파트가 예전에 30평형대가 감정가격이 한 8억 정도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한강뷰인데? 한강뷰인데. 네. 근데 그때 당시에도 그 아파트 한 12억 정도는 갔던 아파트가 4억이나 저렴하게 나왔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신권에 4억이나 저렴하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사실 기다릴 필요는 없는 거죠. 유찰되게 기다리는 것보다는 신권 이차를 참가하셔야 되는데 그때 당시 그 아파트가 그렇게 감정평가 금액이 저평가가 돼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아파트를 갖다가 감정평가할 때는 감정평가 방식 중에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네. 아파트를 감정평가 많이 합니다. 최근에 실거래가 얼마 됐는가, 또 지금 현재 매매 가격은 얼마에 나와 있는가. 실제로 감정평가사들이 아파트를 감정평가할 때는 현장에 먼저 나가요. 현장에 나가서 부동산 사무실에 들려서 지금 매물 가격은 얼마에 나와 있는지 이런 걸 이제 따져보는데 네. 그때 당시 금매물권 나왔던 천단동의 시티아파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너무나 살기 좋은 아파트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번 이사를 들어오면 이사를 안 나가기로 굉장히 유명한 아파트였습니다. 매물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들이 많이 보는 게 바로 뭐냐면 최근 실거래가를 봅니다. 최근에 실거래가 얼마에 됐으니까 아파트 감정가가 얼마다. 그런 방법을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천단동 시티아파트의 최근 실거래가를 한번 봐봤더니 5년 전에 거래된 거 하나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때 거래된 가격이 8억에 거래가 되다 보니까 네. 감정가격이 8억에 그렇죠. 네. 5년 전 가격에 부동산에 나오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저렴하게 나온 거죠. 그런 것들은 놓치지 말고 이차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또 이제 그 낙찰을 받고 나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일단 경매를 낙찰받았을 때 어려움을 느끼는 거라고 하면 이제 명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실 수밖에 없죠. 일단 낙찰받고 나서 안에 이제 점유자를 내보내셔야 되는 걸 명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경매를 처음 접근해 보시는 분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되시는 게 명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경매물권 낙찰받으면 그 안에 있는 점유자하고 이사 날짜를 협의를 해서 나가는 게 통상적인데 네. 안에 이제 점유하고 있는 분이 안 나가겠다 이제 버티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법의 힘을 빌려서 강제 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경매가 좀 대중화가 될 수가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 바로 뭐냐면은 인도명령 제도라는 게 생기면서 경매가 좀 대중화가 됐는데요. 일반적으로 안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안 나가고 버티면은 명도 소송을 진행해서 그 집행 권한을 얻어야 되는데 이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짧게 걸려야 6개월이거든요. 짧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근데 그 인도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은 2주 안에 결정문이 바로 나옵니다. 결정문이 안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송달만 완료되면 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네. 제도가 있습니다. 경매물권 명도가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는 있지만 인도명령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조금 수월하게 집행까지 진행할 수가 있겠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그 인도명령 신청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잔금을 납부하고 6개월 이내면 인도명령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실무상 그냥 팁을 드리면 네. 그냥 잔금 납부하러 가셨을 때 인도명령 신청 그냥 같이 하고 오셔라. 그 사람은 협상이 진행 중이든 아니든 괜히 그 사람 사정 봐주다가 기다리다가 6개월이 지나버리면 그때 인도명령 못하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또 명도 소송하면 또 명도가 1년, 2년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나가시면 다소 어렵게 느껴지시는 명도도 좀 수월하게 해결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일단 인도 명령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세입자랑 좀 얘기를 나누는 그렇죠. 것도 나쁘지 않다. 만약 네. 협상이 잘 되면 인도 명령 결정 받아놓은 거 취소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네네네. 일단 결정문을 먼저 받아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초보자들에게 팁을 주기 위해서
좀 돈 되는 경매 물건의 좀 특징을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개발 계획 분석을 좀 잘 하시고 네. 개발 호재 분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사실 경매 투자의 꽃이라고 하면은 특수 경매 물건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일반 매매에서는 살 수 없는 가격으로 살 수가 있는 게 특수 경매인데 특수 경매라고 하면은 권리 관계가 좀 복잡한 경매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유치권이 걸려 있는 물건이나 뭐 지분 경매 물건들 네. 굉장히 저렴하게나 잘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곧 해결하게 되면은 가장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다. 말 그대로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되는 거겠죠. 경매를 오래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경매 물건보다는 특수 경매 물건을 좀 많이 하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자기가 대표적으로 잘할 수 있는 분야를 하나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유치권 하는 사람은 유치권만 하고 그런 것도 지분, 그렇죠. 네. 지분 경매하는 사람은 지분 경매만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만의 그런 전문적 노하우가 생기게 되면은 그게 가장 좀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그런 매물들은 근데 초보자가 접근하기에는 그렇죠. 조금 어렵겠네요. 초보자분들이 하신 분들이 그렇죠. 네. 초보자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교통에 대한 호재나 개발 호재 분석을 좀 많이 해보시고 이 자리를 참가하시는 게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경매하면 보통 막막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점들 잘 참고하셔서 경매 시장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